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근데 되게 화려하네요. 드릴까요? 가지세요. 잠시만요. 예. 잠깐만요. 타이어다. 아, 근데 이거 그냥 받긴 그렇고. 네네. 이리 와보세요. 제가 무인 상점 열었어요. 무인 상점이요? 네. 맞아? 물건을 가져가고 옆에 제가... 돈을 넣으세요? 예. 뭐 하는 건가요? 잠깐, 물건을 가져가고? 형님 이거 안산식인가요 이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주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냥 받으면 거. 그러니까 뭐 다이아 하신다고요? 다이아에 상응하는 거 제가 드릴게요. 네, 뭐 주실 건가요? 가운데다 다이아 넣으셨죠? 넣을게요. 넣었어요. 기대가 된... 아 호박씨요? 대보건님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런 뜻이구나. 형님 우선 제가 봤을 때 우선 주머니에 뭐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한 번만 믿고 따라오시면 안 돼요? 바로 앞인데. 근데 형님 여기 이... 이름을 써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했는지. 아 이거요? 네네. 근데 그래야... 이건 모두가 같이 쓰는 거라. 아 좋은 운동이에요. 이런 운동이 많이 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돈 벌 수 있는 게 있다면서요. 아 네네네 형님. 잠시 여기 돌 위에 잠깐 서보시겠어요 형님? 보여드리는 곳이 형님을 한번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단호히 생각합니다. 이쪽으로 잠깐 오시겠어요? 서세공님 집 아니에요? 자, 이쪽으로. 서세공님 집이라고. 예, 이쪽으로. 여기 이제 돼요? 쇼핑하시고요, 형님. 오, 내 말! 그, 찾았어! 어, 맞아요. 그 형님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좀? 네네. 오! 미친 거 아니야? 그럼 내 걸 좀 넣자. 나는 오히려 넣어줄래. 네. 저도 많이 넣었어요. 우리 오히려 이거 어때? 채워? 착한! 어! 그 뭐라고 하지? 산타크로스! 산타크로스! 그러면은 착한을 채울게요 저도 형님? 예. 착한을 다 채워버려. 산타크로스에 이게 채워, 산타지. 뭐 다를 게 없지. 깜짝 선물. 이런 게 산타클로스지. 이게 산타클로스지. 역시 형님 약간 생각하시는 방식이 좀 다르시네요 형님. 왜, 왜요? 너무 착한가? 채워, 내가? 채워. 항상 가져갈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다시 나는... 채운다라 또 이렇게 또 하나 배웁니다 형. 세범님이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좋아하겠어. 기뻐할까 진짜. 눈물 없어. 흘릴 것 같은데. 아 이건 진짜 난 아 그래서 세범님이니까 주자 이거. 우리 원석 내가 진짜 아끼는 건데. 맞다 저... 말 이거 형님 거라면서요. 야 이거 내 말인데 이거. 제가 그러면은 드디어 만났네. 말을 끌고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나가야지 우리? 어 밖에 누구 있어? 러너! 러너님 있네! 러너님 들어오세요 일로. 이거 내가 들어가면 저도 일로 공범이... 아이 뭐 공범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아니 들어갈 수 있는 뭐... 곳이면은 다 가는 거지 뭘. 그지. 아니 원래 못 가는 데면 막혀있지. 자자 자, 러너 밑으로 내려와. 됐다. 이제 상자 이거 열어봐봐요 뭐 있나. 너도 여기 채워. 이거 어떻게 나가요? 이거 네, 나가는 방법이 따로 있어가지고 다들 이 상자에서 나무나 아니면 네. 블럭으로 쌓을만한 거 하나씩 주수셔야 돼요. 그 안에 가져간 만큼 넣어놓으세요. 뭘 가져가더라도 그 칸은 채워놔. 아 칸은 아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치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키케로 이거 명언이에요 명언. 보고 교양도 쌓으라고. 내가 지금 거. 힘이 나는 명언 100가지 검색해서. 자 이제 가시죠. 명언 하나만 써주고 갈게요. 네네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 이거 되게 이 상황이랑 되게 잘 맞는 얘긴데? 와 그런 건데 어떻게 기억해요 형님? 아니 그 쓰는 거 검색했어요. 그거를 아. 검색했어요. 힘이 나는 명언 100가지. 맞다, 여길로 궁금해서 올라가 보면은 이제 명언 탐방. 아 좋아 좋아. 나 또 갖고 왔어.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서 갖고 오신 거 맞죠? 방금 저기서 갖고 온 거 아니죠 형님? 아 나 생겼어 생겼어. 귀여우시네. 이것도 팔아 이것도 팔아. 근데 저 제 말 어떻게 못 봤구나. 아 맞다 형님 말. 그러니까 저 말을 어떻게 꺼내지? 천장을 완전 다 부신 다음에 형님 글로 말을 점프 뛰어서 올라오는 건 어때요? 안에다 계단을 만들어.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데 걸어 다니는 게 좀 그건 그래. 집을 좀 그래. 아, 다 했어요? 아, 이 넓어졌네요, 이거. 아, 이래도 되나 싶네. 원래 뭐 형님 거 가져가는 건데요. 아. 이거 끈이 있어 가지고. 잠깐 끈을 제가 한번 끊어 볼게요, 그러면. 끊었어요. 끊어 본데. 끊었어요. 거기서 오케이, 됐다. 됐다. 형님 그거 타고 저... 밖으로 우선 나가시고요. 저는 여기 복구하고 올라갈게요. 근데 저를 지금 묻으시는 건가요, 형님? 아 올라오셔야지.
얘네 집주인 오면 어떡해요? 아유 제가 아까 확인했는데 11시인가 다 돼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고 있어서 지금. 왜 주무셔가지고 서로 비극이다 진짜. 서로 비극이야. 서로 못할 짓이야. 안 잤으면 되는 일인데 이게 자가지고. 그치. 사실 이거 뭐 한문철 TV 보내면 7대 3 정도는 나와요. 아니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그죠? 제가 시공합니다. 네네. 아 이걸로 할까? 자재가 없어요. 이건가? 아 형님 그 일단 해보죠. 문의는 그래도 안 하는 맞추려고 건 노력을. 아 약간 헤링본 스타일인 거죠 형님? 요거 약간 그 다마스커스 느낌. 약간 문 다마스커스. 어 이쪽으로 갈 수 있었네 우리. 에? 계단 있었네요. 어? 네 우리 무식하게. 어? 아니? 그 뒷마당 나가지는데요? 아니? 되게 뭐야 그냥 완전 오픈이네 여기? 아 뭐야? 어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오셨는데요? 어? 어 소풍님. 소풍님. 예. 이거 바꿔 그냥 넘어가줘요. 됐어. 왜 쓰레기를 주시대 이분들? 예? 쓰레기라니! 소봉님도 안 되겠다. 형님 이거 그 또 소봉님한테 그거 팔죠? 와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걸 넣어놓고 지금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누가 이거? 물건들 깊이 정갈하게 돼 있는 거 봐. 나는 이거 신경 쓰지. 소봉님 사고 싶은 거 없어요? 아 예 뭐 하나 사요. 없어 보여서. 진짜 내가 이거 안 주는데 요 끈 좋다. 요 끈 좋대. 딱 어울린다. 목에다가 요즘 초크 그거 많이 하잖아. 맞아. 그 끈 길어가지고 두 개만 줄 수 있겠다. 여기다가 이제 그에 상응하는 값어치를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다 드세요. 아 이거 무인상점인데 내가 일하네 자꾸. 난 이거 설치하고 난 일하러 가려고 했는데. 아 미친 거 아니야? 뭐는데요? 비트를 두 개를 넣는데요? 쓰레기를. 쨌는데요 형님? 아이고 이런 거 파시는구나. 같은 업종이네요. 저도 지금 지하상가 상인이어가지고. 거기 한번 놀러 가자. 아시겠네 그러면. 뭐 이런 거 팔고 있습니다. 이런 거. 뭐야 이게? 우와! 뭐야? 이게 곡괭이. 어어어 사장님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에? 에? 손 떼세요. 손. 어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저기요. 아 우리 같은 업종끼리 에? 돕고 살아야죠. 이렇게 이게 서로 신뢰를 잃고 에? 훔치고 이러면은. 이 동네 살기 힘듭니다. 거기 저기요. 아 근데 이거 뭔지만 알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 휴대용 상자입니다. 아 여기 가방처럼 넣는 거구나. 아 그쵸. 아 그걸 드렸어요. 네.